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한줄로 좀 얘기해 봤을 때 덜 매웠던 FOMC에 반응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의 FOMC의 반응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긴축 종료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그동안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다소 됐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거의 한 9%, 10% 가까이 상승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레버리지 기준입니다. 보여줬었고요.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사실 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이야기는 제가 아까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린 것이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지수형 ETF를 매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쉬운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오늘까지도 연속성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사였는데 오늘은 장중에 갭 상승했다가 조정 받았다가 다시 재차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정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부분이 오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하는 형태이다 정도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올 경우에 본격적으로 반등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어제 2,300포인트 회복을 하고 지금 오늘은 2,350, 2,400포인트를 내다보는 자리까지 갔거든요. 결국은 2,3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느냐 혹은 2,400포인트까지 도달을 하고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연속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요. 결국 지수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혹은 개별 이슈가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결국에는 상승하는 이 양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로봇과 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 관련한 침투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 생산 드론을 수출 통제하는, 수입 통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드론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열어놓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이 이건데요. 결국 시장이 나쁠 때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난주에는 제가 실적 기반의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여전히 실적 기반의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만약에 시장이 이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을 한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적을 기반해서 우리가 접근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좀 적어진다는 점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시장을 기반으로 한 종목을 바라보시고 일단 오늘은 반등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트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면서 거래액의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1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1837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코바이오베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진단 의료기기 제조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0%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3,06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주인 세아베스틸 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7% 넘게 빠지면서 21,20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LS전선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해적 케이블 등 전선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5%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 주가는 11,87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리 중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미디어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4%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12,27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를 구조해보겠습니다. 어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11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베트남 사업이 고도화되면서 고부가 전선 수요가 확대되고 또 내년에는 해적 케이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 기대하던 이게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다, 조정 구간이다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3분기에 이제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111억 원이 나왔고 이 수치는 전년 대비했을 때 18% 정도 대략 늘어난 수치.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은 역대로 보았을 때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은 전선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평가가 괜찮았다.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좋았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결국에는 LS전선 아시아가 해적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는 이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이제 고부가 전선, 부가가치가 높은 이제 전선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LS전선 아시아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좀 시각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제가 LS전선 아시아가 이 코너에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략 한 2주 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버티자 전략을 드렸었는데 그 전략 드리게 된 이유는 되게 심플했습니다. 결국에는 송배전 관련된 전력 케이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평가가 좋아질 거라는 점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기차 보급률이 다소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이 타임라인을 늘려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전기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생산된 전기를 옮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저희가 얘기하는 전선 케이블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전기들을 옮겨서 필요한 곳에다가 조달하는 데까지 이것을 저희가 인프라라고 부르는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전력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저희가 올 상반기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띄웠다는 것이 전기차 보급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약간 뒷단에서 저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송배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좀 LS전선 아시아를 좀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타임라인을 길게 늘려서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LH 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조금 더 길게 늘려놓고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빠지는 만큼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보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11,840원 현재 나오고 있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뭐 쐐기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가격 변동폭이 컸던 데서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좁아지는 형태가 이게 힘을 응축했다가 방향성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뭐 50대 50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요, 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조정을 거쳐야 되는 구간에서는 조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신규 진입 매수가는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은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지금 대략 10,500원부터 11,500원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은 매물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60일 선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 매물들을 소화를 못하고 이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8,700원입니다. 이 8,700원이라는 가격은 121선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종목이 만약 61선에서 지지를 못 받고 121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121선에서 아래쪽으로 분명히 지지선은 있습니다. 지지선은 있지만은 뭐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가격 아래쪽으로 가면은 손절할 수 있는 가격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도 하고요. 121선 아래로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재차 반등할 때까지 시차가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신규 손절가는 8,70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3,000원 잡았는데요. 지금 13,000원이라는 가격은 현재 61선 도달하는 가격이 10,000원에 매수를 해서 만약에 위로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13,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징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단을 그어봤을 때 13,000원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신규 진입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LS 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1선에 도달하는 10,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1선에 도달하는 8,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저항선에 해당하는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산업이 침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세아 베스틸 지주의 수익이 연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세아 베스틸이라는 회사는 그 세아 베스틸 지주라는 회사는 세아베스틸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아베스틸이 이제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아베스틸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주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세아베스틸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실적이나 뭐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 세아베스틸 지주의 주가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뭐 부진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12억 정도인데요.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하회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띠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뜨거울 부분은 있습니다. 실적이 왜 나빴을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전방 산업의 이제 수요가 부진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동차용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좀 대표적이겠죠. 결국에 이제 실적이 부진했다는 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실적들이 개선되려고 하면 지금 최근에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끼쳤던 전망산업의 수요 부진이라든지 이런 우호적이지 못한 업황들이 개선이 될 경우에 실적도 당연히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까지도 이제 업황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실적이 이제 업황이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소 좀 적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조선 쪽 그리고 뭐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관련된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여지에 대해서는 뭐 리포트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이 부분도 뭔가 명확하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정도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렇다면은 무조건 나쁘기만 한가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반기에 부진할 것이라는 것은요, 업황이 부진할 것이다, 3분기 실적이 뭐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선 반영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잖아요. 결국은 주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주가라는 것이 하반기의 부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비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지금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을 제가 드리게 될 때는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시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제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21,250원까지 오늘 대략 한 8% 정도 마이너스 나는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폭까지 이미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선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고 하면 우선 한번 손을 뺐다가 이제 조정 이후에 재매수하자든지 업종을 종목을 바꿔보자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지지선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지지선은 2만 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이 2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이유는요. 최근에 있었던 10월달에 있었던 가격 하단 가격이 2만 원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뭐 차트상 선을 그어보더라고 하면은 2만 원에서 지지선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 매수가에 대해서는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또 반대로 또 여기서 또 얘기를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2만 원이라는 지지선 자체가 매우 두텁지는 못합니다. 두텁지 못한 이유는요. 지금 차트상으로 이미 이 종목은 역배열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역배열이라는 것은 단기이동 평균선이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위쪽으로 61선, 121선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하단에서 지지를 해주면 좋은 장기이동 평균선들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지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목표가도 그렇게 크게 잡진 않았습니다. 약 10% 정도에서 18,000원 잡았거든요. 또 이제 18,000원이라는 가격은요. 18,000원의 라인을 그어보게 되면은 올 초 2월쯤에 있었던 주가가 레벨업했던 구간의 상단입니다. 주가가 레벨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간에서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18,000원까지 해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절가 18,000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진입 목표가는 23,000원입니다. 23,000원이라는 가격은 60일 이동 평균선에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현재 차트상으로 역별이 일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 더 이상 지지선이 아닌 위쪽의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승을 하는데 저항을 하게 될 것이고 상승하려고 그 가격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매물이 매도 본전이죠. 그러니까 본전을 생각하는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제약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큰 폭의 수익보다는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를 좀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신규 진입 목표가 23,000원 잡았습니다.
세아 베스티지주 차트가 역별 구간에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지선에 해당하는 2만 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주가가 레벨업한 구간의 상단인 1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1선에 도달하는 2만 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범죄도시3와 여러 가지 흥행에 힘입어서 2분기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광고 경기가 침체되고요. 또 미국 콘텐츠 시장의 진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순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두 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난 것은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본업에서 실적이 회복됐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본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업의 손실이 많이 발생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죠. 이 영업의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재무 부담에 대한, 재무에 대한 부담 자체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주가가 하락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는, 좀 중요하다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외 자회사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제 흑자가 가능한 위치까지는 갔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있다라고 저희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국 종합적으로 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현재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그 세아베스트라고 비슷하겠죠? 세아베스트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나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비반영되었다는 포인트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상황에 기반영된 포인트로 접근하자고 하셨지만 사실 콘텐츠주 전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시름이 좀 깊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아 베스트 지수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 자체가 이미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조금 버텨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가 굉장히 좀 정확한 포인트거든요. 미디어 관련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 국면 이후에 뭐 시대상이라고 좀 바뀐 시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콘텐츠 소비가 굉장히 많았을 때 와 지금 현재 이제 더 많은 즐길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가 보는 포인트가 주가에 대한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2,27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주로 이제 매수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1,500원이라는 가격은 얼마 전이죠. 10월 24일에 있었던 저점 가격이 1,51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구간을 저점으로 한번 지지선 삼아서 매수해 볼 수 있다 정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000원 드리겠습니다. 9,000원이라는 것은 신규 진입 매수가 1,500원 드리고 신규 진입 매수가 1,500원 대비했을 때 대략 한 10% 마이너스라는 수치,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 차트를 보았을 때 아래쪽으로 그다음 뭐 지지를 산 받을 곳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대략 2008년도에 이제 9,000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9,000원까지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규 진입 손절가 9,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2,000원 드릴 텐데요. 1,500원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가격, 형성된 가격 자체가 얼추 이제 매물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2,000원까지 목표가 삼아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10월 24일에 있었던 저점인 1,500원 선을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매수가와 비교했을 때 10% 마이너스 지점 정도인 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형성된 가격인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엘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27일에 공략을 해주신 다날은 수익률이 지금 14%로 나오고 있거든요.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수익 실현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다시 매수가 부근 때까지 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목표가 부근에서 이제 근처까지 못 간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일단 네. 지금은 6개월 선을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 평들이 계속 역배열 상태로 있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잡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고 역배열 상태에 있어서는 한번 중장기 평 위까지는 한번 우리가 트라이를 좀 시도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5,400원대까지는 저는 일단 지금 기조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5,400원 부근 때까지는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3,800원, 700원대가 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약수익이라고 우선은 실현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재진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격선 생각하시면서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도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8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심텍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수익률도 14%, 거의 15%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심텍 같은 경우가 일봉상에서 봤을 때 계속적인 저점을 좀 꾸준하게 올려가던 추세가 유지가 됐다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급락이 나온 부분들이 뭐 심텍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불황 부분들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심텍 같은 경우가 다른 반도체 업종들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40일선과 21선을 딱 맞닿뜨리는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하게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간 조정은 좀 나왔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러면 지금 부분에서 시가를 만약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이 좀 단기적인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좀 홀딩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심텍에 대해서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그러면 반도체주 전반을 좀 살펴볼게요. 그럼 회복세가 좀 급물살을 탔다고 이제는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코스닥 업종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 3월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또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램 가격까지도 반등이 나와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만 봤어도 예상치보다는 뭐 하회하는 부분들 뭐 실적이 아직은 좋지는 못하지만 일단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눈으로 확인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감산 부분 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은 이제는 삼성전자나 뭐 다른 반도체 필두로 인해서 앞으로 저는 저가를 좀 잡아주고 우상향 기조가 계속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실적이 바닥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일만 저는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억눌렸던 기업들 위주로는 반도체는 저는 계속 좀 체크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가가 많이 억눌렸던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시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급한 불이라고 키워드 힌트 주셨네요. 급한 불은 꺼야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정부에서도 20년 전부터 네. 계속해서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좀 정책 부분들을 많이 펼쳤어요. 그런데 이 정책 부분들이 생각보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아진 상황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좀 많이 실패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최근에 굉장히 좀 제가 이슈로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이런 관련한 정책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주를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 아직 상승폭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보통 해당 섹터의 정책들이 뭐 이슈가 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12월 달에 또 재료가 또 하나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한 12월 말까지는 한번 스윙 관점으로 좀 들어가 볼 만한 섹터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20년 동안 뭐 쌓아왔고 거기에 앞으로 좀 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팀장님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출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꼴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OECD 지금 평균적인 여성 출산율이 한 1.6명 정도가 지금 측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1명 수준이 안 돼요. 약 0.8명 정도.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좀 꼴찌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다고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엔 출산율 같은 경우는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 부분들이 계속 좀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 20년 전에 한 220조 원 가까이를 저출산 정책에 계속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그 길 자체가 좀 잘못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좀 맞닥뜨려지지가 않았던 거죠. 국민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좀 돈을 낭비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어느 정도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검토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출산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각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반도체 기업 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빠르게 먼저 저가를 잡아주려 하는 그런 투심들 때문에 아직 저출산까지는 투심이 안 나온 상황이지만 일단 저는 저출산 관련주는 12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섹터 자체를 출산 장려 이쪽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부분에서 각자 이제 부모마다 네. 만약에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면은 각자가 전부 다 육아휴직 통상 임금의 100%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급이 되는 제도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가 굉장히 좀 비싸지고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맞벌이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맞벌이로 많이 하고 회사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적으로 좀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있고 아기를 또 출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버는 금액이 몇 배를 더 벌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다시피 워낙 물가도 센 상황에서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을 정부가 좀 알고 일단 통상임금의 100%를 양쪽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적으로 양쪽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존에 받았던 정부 정책에 비해서는 좀 꽤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들이 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직장을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육아휴직계를 내야 네. 되니까. 근데 육아휴직계를 내고 회사로 다시 못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또 하나의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 육아휴직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굳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안 내도 네. 자동으로 육아휴직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바라볼 때 정부에서 자동 육아휴직계 부분들을 도입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식 부분들이 좀 다시 좀 180도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저출산 부분들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좀 정책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탄력을 지금 크게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돼 있다기보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관망하는 투심이 조금 더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것 자체부터가 계속해서 정부는 공격적으로 좀 투자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제도화가 지금 검토가 된다고 해도 입법이 추진이 될 가능성은 좀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는 그 전부터 선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부근에서는 아직까지는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들은 안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신규 분들은 좀 매수 관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럼 출산 장려 정책 뭐 안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포진해 네네. 있잖아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네. 꿈비라는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꿈비가 앞전에서도 강세 포지션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네. 저출산 관련 그리고 육아 이쪽에 대한 수혜가 워낙 강했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상장에 대한 그 효과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면서 저는 꿈비가 지금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닥을 지금 잡아준 상황에서 다시 지금 우상의 기조가 들어와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대장 역할을 충분히 좀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투심이 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2월에 크리스마스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크리스마스를 좀 앞두고 있다 보면 이제 성탄절 부분들이 있어서 유아 뭐 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구매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꿈비 같은 경우가 좀 다양한 브랜드의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유아 용품을 또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유아 용품에 대한 수요가 연말에도 한 번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제가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테마가 단기간에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황에서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이 있지 않나라는 네. 관점으로 일단 단기 수익 관점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꿈비를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꿈비 지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무상 승자를 한 이후로 그 수준까지도 지금 주가 회복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도 사실 이게 뭐 저평가됐다라는 점으로만 저희가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팀장님? 사실 이제 지금 주봉상에서 놓고 보면요. 네. 상장 첫날 이제 1주 딱 놓고 봤을 때가 7,600
7,600원대가 저가였습니다. 네. 7,600원대를 저가를 잡아주고 나서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던 지점대가 딱 7,600원을 지켜주면서 7,700원의 최저가를 잡아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공모가 아래까지는 지금 안 눌러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거래대금들이 줄면서 주가들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자체는 생각보다 파는 매물들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정거래라든지 단주거래 혹은 이제 어느 일정한 패턴으로 호가를 좀 밀었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7,600원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가격에서 7,600원까지도 갭 차이가 좀 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위쪽의 폭이 더 많이 열려있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메리트가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가격에서 목표가나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12,000원 매물대가 좀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 좀 돌파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제가 8,400원을 단기적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는데 사실 네. 앞서서 말씀해주셨을 때 12월까지 정도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럼 12월 이후에는 좀 관심 받게 돼야 될까요? 사실 이제 12월 이후로는 저출산 관련 재료 말고는 네. 딱히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유아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12월 말까지 크리스마스 이 재료 자체가 계속해서 주가를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럼 네. 보통적으로 12월 초까지는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 딱 한 달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한 달 안에 워낙 이 정책 관련 테마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좀 불을 뿜습니다. 네. 단기간에 많은 불을 뿜기 때문에 일단 한 달 이내면은 저는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꿈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어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시세 연속성을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역시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1%대 강세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2368선에 마감이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1.12%의 강세로 781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양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968억 원, 기관 투자자들 1,809억 원을 사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2,812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와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과도 반대되는 수급 양상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5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1,590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일단 지금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는 단기간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코스피만 놓고 봐도 5일 중에 4일을 상승해주면서 지금 마감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지수 같은 경우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이후로 최대폭까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금리 우려에 대한 완화감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추세의 변화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걸리는 점은 보통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저는 아직까지 크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 저 외국인의 강세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업종별로 굉장히 많은 매수 물량들이 쌓여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특정적인 업종에만 매수 물량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외국인도 지금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 볼 때는 외국인 강세장까지는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이 매수세로 돌아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반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파는 매물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사는 매물들이 얼마큼의 업종별로 많이 들어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의 업종 누적이 돼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한번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2,400포인트와 2,280포인트 안에서 계속 좀 박스권 랠리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2,4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투자를 좀 잡을 수 있겠고요. 2,400에서 저는 한번 차익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또 저가 매수 기회로 사무실은 그런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양대 시장에서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는 잘 버텨주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D램 가격의 반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반도체 긍정적인 이슈가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적으로 SK하이닉스가 저는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사이를 놓고 보면은 일단 SK하이닉스가 내년 실적치 부분들을 LG 엔솔을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엔솔보다 내년 실적치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단 시가총액 순위가 2등인 LG 엔솔보다 SK하이닉스가 2등을 올라서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반도체가 강세 랠리를 저는 유지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시가총액 순위 2위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일단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좀 계속적인 좀 줄다리기 싸움 이런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좀 잡으시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내년 실적치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으로 지금 숫자가 찍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업종을 최근 들어서는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놓고 보면 반도체 업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반등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와 2위 그리고 2위와 3위의 싸움 한번 어떻게 결론 날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그래도 반등의 연속성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역시나 상승한 업종이 훨씬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화학 업종이 가장 강하게 마감을 했네요. 2.57%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2.49%. 다음으로는 증권 업종에서 1.57%의 강세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안에서 5%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 방송 서비스가 4.48%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4.19%의 상승 마감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분 좋게 마감을 했지만 저희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에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 금액을 확인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한치호 정치 경제평론가님께서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는 지혜를 가져보자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반등의 연속성과 반도체 업종에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차장님께서 보니까 팀장님과 좀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지금 세 가지 전부 다 보면은 저도 세 가지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선물 쪽에 대한 누적 순매수만 늘어나고 있고 현물 쪽은 아직 좀 매수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물 쪽에 대한 어느 정도 가격 하락에 대한 메리트 부분들을 아직은 좀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이 지금은 받쳐줘야 돼요.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줘야만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정말로 바닥을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시그널 자체가 좀 좋게 나와줄 수가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업종별로 다변한 상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다고 보기는 좀 시기상조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SK하이닉스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리포트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가총액 2등으로 돌아서는 부분들을 저는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2등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2차 전지보다 반도체가 좀 더 강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LG 엔솔이 과연 계속적으로 지켜주는지 아니면 좀 뒤바뀌는지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저는 반도체 업종을 그 사이에서 포트를 조금 늘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반도체는 무조건 포트 하나쯤은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가겠지만 SK하이닉스가 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는 포트를 조금 비중을 늘릴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을 좀 그러한 투자 전략을 지금 좀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인 테마는 어느 정도 좀 뒤로 물린 상황.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찍히면서 성장성이 명확한 그런 기업들을 현재로서는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주 중에서도요 대형 주단에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부장 업체까지 좀 시야를 확장해서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부분에 반도체는 소재 쪽을 보는 게 맞죠. 소부장 쪽. 그리고 이제 전공정이나 후공정점을 일단은 보는 게 맞습니다. HBM 쪽에 대한 뭐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HBM이잖아요. 네. HBM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대한 실적의 숫자가 조금 더 빨리 찍힐 가능성이 큽니다. 네. 웨이프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후공정 쪽이 조금 더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업종 중에서 실적이 먼저 돌아서는 부분들은 기판 업체입니다. 네. PCB 기판 업체들이 먼저 실적이 돌아서고 나서 보통 이렇게 SK하이닉스나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뒤에 돌아서거든요. 보통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때는 시장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밸류는 바닥에서는 매수는 진행은 하겠지만 네. 단기간의 상승폭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좀 낮고 유통 물량수가 적은 소재 쪽이나 그리고 이제 PCB 기판 쪽 이런 쪽에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매수세가 대형주에 비해서는 딸릴 수는 있겠지만 상승 강도폭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재단 쪽을 조금 더 집중을 단기간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소재단을 좀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도 반도체 섹터에만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도 좀 주목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부분들은 이제 업황이 워낙 좀 바닥을 찍은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 부분들의 지금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단기간에 테마나 재료가 좀 붙어주는 그러한 섹터들은 저는 일단 지금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나가 저는 단기간에 좀 모멘텀이 발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제가 이제 뭐 앞전에서도 단화를 좀 추천을 드렸다시피 네, 종가 비트. 네, 상대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비트코인의 상승폭에 대비하면은 현재 좀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 놓고 봐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3만 5천 달러를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은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좀 눌림목을 만드는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일단 저는 내년 1월, 2월까지는 비트코인의 ETF 승인 기대감은 여전히 재료로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90% 이상은 지금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내년까지는 충분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ETF 재료가 만약에 소멸이 돼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못 간다고 해도 네.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감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반감기만 들어서게 되면은 거의 1년, 2년치의 상승폭이 한 번에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지금 반감기에서 블랙록이 또 쳐다보고 있는 부분들이 5만 달러, 6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블랙록도 지금 10월 이후로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비트코인의 상승폭 대비해서는 굉장히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좀 돌아선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더리움이 돌아서야 알트도 불장이라고 하죠. 네. 불장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만 돌아서서는 알트코인들이 불장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그래서 좀 상승폭이 안 나와주는 건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반감기나 ETF 좀 돌아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상승으로 돌아서게 네. 됩니다. 그럴 경우는 알트장도 같이 강세 흐름이 나와주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딱히 뭐 큰 재료가 안 나오는 이상은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히려 눌리면 눌릴수록 저는 좋은 타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짚어줬던 뭐 상승할 만한 재료도 있고 거기 네네. 이더리움이 어떻게 좀 변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면 사실 네이버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카카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네. 카카오는 지금 리스크 요인에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가 최근에 급락 나왔던 것은 오너 리스크입니다. 네. 오너 리스크 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가 매물이 좀 쏟아졌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카카오의 오너 리스크 부분들이 주가에 만약에 다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를 놓고 봐야죠. 카카오의 밸류를 놓고 봤을 때는 원래는 본업 자체가 커머스 광고 쪽입니다. 카카오가 네. 본업 자체가 커머스나 광고 쪽인데 보통 이제 광고나 커머스 같은 경우가 상반기 때는 실적이 좀 좋지 못합니다. 비수기에 네. 좀 접어들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좀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 오히려 하반기 때는 기조 효과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찍히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향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상향 추정이나 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밸류를
기업을 대입을 했을 때는 카카오가 현재로서는 밸류가 지금은 저평가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그거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은 엔터 쪽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도 마약 이슈라든지 이런 좀 리스크 부분들 터지게 되면은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카카오는 시가총액 밸류도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고 유통 물량 수도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그 하락폭이 좀 시기적으로 좀 길게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퍼센트로만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네. 오너 리스크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구간이 정확한 바닥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계속해진 추세가 저점이 높여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는 있는데 아직 내가 이제 정확한 투자를 하려면은 오너 리스크 부분들이 확실히 사라져야 됩니다. 네. 오너 리스크 부분들이 확실히 사라지는 부분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저는 오히려 실적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업만 집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카카오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구간에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 부분들을 좀 뒤로 넣어두시고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하게 되면은 저는 카카오는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보시는 관망세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LS전선 아시아와 콘텐트리 중앙, 세아 베스틸 지주를 구조해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꿈비를 제시해주셨습니다. 저출산 정책수의 연말 휴가까지 있습니다. 12월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시장 승부수는 반도체도 바라보시고 가상자산 관련 주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